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이 슈퍼카 팬서비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팬서비스 방금 영상 보셨죠? 3D 운전교실에도 그게 가능합니다. 오늘 작업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, 자, 타이어 버튼에서 설정해서 연기를 쫙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뒷바퀴 좀 미끄럽게 하고 후륜. 자, 준비 시작. 네, 지금 타이어에서 있는 연기가 새롭게 추가한 연기 시스템이고요. 연기 많이 나죠. 자, 여기서 조금 더 설정을 바꿔볼게요. 타이어로 들어가서 연기를 좀 더 세게 바꿨고요. 뒷바퀴 좀 더 미끄럽게, 앞바퀴도 약간 더 미끄럽게. 자, 가봐. 어우, 연기 많이 나죠? 이히, 아이고, 미안. 어허, 야, 여기 왜 들어와? 야, 어디 가? 뭐, 어떻게 된 거야? 자, 다시. 자, 이제 타이어 연기를 최고치로 올려보겠습니다. 타이어 연기 최고치로 올리고요. 다시 한번. 검은 차로 바꿔서 해보자. 검은 차. 오케이. 달려! 으흐. 오, 연기 엄청나네. 여러분,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안 됐었어요. 근데 이번에 네, 드리프트 효과 추가하면서 수정하면서 요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.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. 연기의 투명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설정을 보시면 여기 타이어에서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타이어의 연기를 없게 하면은 이제 또 연기가 안 납니다. 자, 가봐. 오지마. 연기 안 나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연기를 아주 약하게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. 연기 약하죠. 여러분들, 이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타이어 버튼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미끄러짐 연기 설정을 하셔가지고, 네, 다 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연기 효과 내게 하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. 가장 세게 하니까는 이제 어쩔 때는 차가 안 보이네요. 유후. 자, 네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아,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해보고 싶었는데. 네,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, 여기서 한번 날라 볼게요. 날라. 연기 속에 바람인간.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. 아, 우후. 감사합니다.